자, 이어서 영어 2. 2학년 2학기 영어 2. 비상 홍민표 1과 본문 이어서 할게. 지금은 이제 아마 본문 2랑 본문 3을 하게 될 것 같고, 자, 본문 2 들어가기 앞서서 본문 1에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자, 본문 1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거의 성인이 된 거야. 너네랑 비슷하지? 거의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삶에서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의미 있는 무언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찾고 싶어해. 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좀 공부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공부함으로써 내 인생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고 싶어하는 내용이었어. 자, 이제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 내용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내가 한번 살펴볼 거야. 살펴보고 그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을 가져갈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자, 본문 2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본문 2는요. 자, one size, 하나의 사이즈는요. doesn't fit all, 모두에게 맞지 않아 라는 얘기가 나와.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한 얘기냐면 Patricia Moore. 요 사람이 한 얘긴데요. 자,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글쓴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자. 첫 번째 줄부터 들어갑니다. 펜. 됐다. 자, what will be like when I get old? 라는 문장인데, 자, like에다 밑줄 한번 그어볼게. like가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전치사로 처럼이란 뜻이야. 처럼. 전치사로 처럼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what will be like 하면 무슨 뜻이냐면, 자, 무엇처럼 될 것인가? When I get old. 내가 나이가 먹으면, 자, 이게 직역이에요. 내가 나이가 들면 무엇처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일까? 어떻게 될까? 라는 내용이지. 그래서 여기 전치사 like 쓰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오케이? 다른 거 쓰면 안 돼. 자, 그 다음 문장 볼게. Will getting around and doing things be difficult? 라고 했는데, 자, 주어 동사 먼저 찾아볼까 우리? 자, 주어 어딨어? Getting around and doing things가 주어야. 동사 어딨어요? 그러면은 will be가 뭐겠어? 동사겠지. 그러면은 이게 의문문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그냥 평소문으로 쓰면은 되게 쉬워. Getting around and doing things. Will be difficult. 요런 문장이야. 쉽잖아, 그치? 지금 주어 자리에 뭐가 나온 거야? 동명사 주어, 밑줄 그자, 빨간색 펜 들고. 자, getting around, 돌아다니기, 그리고 doing things, 일들을 하기. 자, 돌아다니고 무언가를 하기. 이게 하는 것, 동명사 주어죠. 그 다음에 동사 자리 뭐 나온 거야? will be 나온 건데 의문문 되면서 will이 앞으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조심해야 되냐면, 자, 여기 be에다가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놓으세요. 항상 너네 이거 착각하는 거 있어. 봐봐. 지금 조동사랑 will이랑 be랑 떨어져 있다고 여기에다가 아, getting around, doing things 두 개네. 여기다가 are 써야겠다 하고 are 있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are 쓰시면 안 되죠. 조동사 will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 be 나와야 됩니다. will be. 오케이? 자, getting around, 돌아다니고, and doing things, 일을 하는 것이, 뭔가를 하는 것이 어려워질까? 라고 얘기했어.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배열로 들어갈게요. 이제 흐름이 잘 보이기 때문에. 자, 순서배열 A. 자, The Industrial Designer Patricia Moore. 자, 산업 디자이너 패트리샤 무어는 여기까지가 주어. Once asked. 한때 물어봤어. 자, asked는 사형식 동사야. 이름 뭐지? 수여 동사라고 불러요. 뒤에 간접 목적어 나올 거고요. These very questions. 직접 목적어 나올 거예요. 자, 볼게요. 산업 디자이너 패트리샤 무어는 한때 물어봤습니다. 간접 목적어 밑줄 긋자. 빨간색으로 herself. her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녀 스스로에게. 자, 얘가 그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 거야. 자, 그녀에게 질문을 했다. 뭐를?
these very questions. 바로 그 질문을. 이게 직접 목적어. 근데 여기서 너네 왜 선생님 왜 디즈 베리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는데 너네 더 베리가 무슨 뜻인지 이미 알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바로 그 라는 뜻이잖아. 그치? 근데 더 자리를 지금 누가 뺏었어? 힘이 더 센? 디즈가 뺏은 것 뿐이야. These very questions. 바로 그 질문들을 그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These questions가 뭐겠어? 그러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돌아다니고 뭔가를 하는 게 어려울까? 라는 거를 스스로에게 물어봤대요. 뭐로써? As a young woman. 어린 여자로서, 젊은 여자로서. 이해가지? 자, 그 다음 계속 볼게. 자, 주요 문장입니다. 서수령 데뷔하세요. 꼭 하세요. 자, 서수령 형광펜. 자, 형광펜으로 밑줄 그으세요. 자, 볼게요. 자, when she was just 26 years old. 끊어. 접. 주동 보이죠? 그녀가 단지 26살이었을 때 more, 무언은요? 자, 병렬구조 있다 여기. and 보이지? and 세모치고 dressed에다가 우리 동사 1이라고 한번 써놓자. 그리고 handicapped에다가 동사 2라고 한번 써놓을게요. 그녀가 단지 26살이었을 때 무언은요? 이게 주어. 무언은요? dressed. 입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ke에다 빨간색으로 밑줄 긋고 이거 뭐겠어? 당연히 전치사겠죠. 자, 전치사고 묶어볼까, 이렇게? 자, 그녀는 입었습니다. 뭐처럼요? 마치 80살 먹은 여자처럼 입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네가 할 질문 있어. 선생님, I am 80 years old라고 여기 S 붙이지 않아요? 밑줄. 근데 우리 요게, 요거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로 쓸 때는 S 안 붙여줘. I'm an 80 year old woman. 이렇게. S 안 붙이는 것까지 잡으세요. 그녀는 80살 먹은 여자처럼 옷을 입었고요. 할머니처럼 옷을 입었대. 26살짜리가. 그리고 그녀는 handicapped. handicap 파란색으로 밑줄 그릴게. handicap이 무슨 뜻이야? 우리 막 스포츠에서 나오잖아. 뭔가 제약을 거는 거지, 그치? 제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함을 줬어요. 자, 빨간색으로 밑줄 그릴게. 누구에게? 무어가 누구에게? 그녀 스스로에게. 여기다 her 쓰지 마세요. herself. 그녀 스스로에게 제약을 뒀대요. 전치사 with 나왔죠. 묶을게요. With weights and blurred glasses 묶을게요. 뭘 가지고? weights는 이제 막 역기 아니면 무게추. 그러니까 무게 나가는 물건이야. 자, 무게 나가는 물건이랑 그리고 blurred 빨간색으로 밑줄 긋자. blurred. ed네 pp네 과거분사가 지금 명사 꾸며주고 있어요. 왜? 안경이 스스로 뭔가 흐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안경이 흐리게 만들어진 거니까. 뿌옇게 만들어진 안경과 함께. 자, to find answers. 자, to find도 빨간색으로 밑줄 긋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어떻게 해석되니? 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죠. 답을 찾기 위해서. 이해가지? 자, 그녀가 26살밖에 안 됐을 때 그 노인이 됐을 때 불편한 걸 알기 위해서 노인처럼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뭔가 불편하게 제약을 걸었대요. 이해가죠? 자, 그 다음 문장. After traveling 여기에 이제 순서별 B 걸게요. 자, after traveling around North America. 자, 이거는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봐도 되겠네, 그치? 자, 뭐 한 후에? traveling around 돌아다닌 후에 어디를? 북미 지역을. Like that.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묻고. For three years.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묻고. 여기서 끊을게. 자, like는 아이고 나와라. 됐다. 자, like는 역시나 전치사 밑줄. that은 명사. 대명사죠.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가끔 물어볼 수 있어. 특히 흥진고 같은 경우는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대시 가리키는 거. 지칭 자주 물어보잖아. 자, 대시 가리키는 게 뭐야? 그것처럼 하고 돌아다녔대. 그게 뭐죠? 80세 할머니처럼 앞에 문장 옷 입고 막 이제 막 불편하게 한 거 그런 식으로 아까 앞문장처럼 재채기 와 재채기가 들어갔어. 기분이 안 좋아요.
자, 그렇게 하고 3년 동안 북미를 돌아다닌 후 이제 주절 시작되죠. She, 그녀는요. Understood. 오, 잠깐만. 여기 동사 1, 병렬 있어요. And에다가 세모치고요. The and thus 뒤에 어딨어? Set. 여기가 동사 2. 적었니? 적어주세요. 자, 그녀는 understood the difficulties. 어려움을 이해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와, 여기 봐봐. 어떤 어려움이냐면은 여기 지금 뭐 생략도 있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도 있어. 위치나 that. 요게 여기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려움인데요. 어떤 어려움이냐면요. elderly, 그 노인들이 face, 마주하다, 이거 동사죠. 노인들이 face, 마주하다, 직면하다. 노인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게 됐대요. 그렇게 하고 다닌 후에. 오케이. 자, 여기다 밑줄 긁게. The elderly. 자, elderly는 이제 나이가 많은 이라는 형용사잖아. 근데 우리 그거 알잖아, 얘들아. 더 플러스 형용사는 무슨 뜻이야?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지. 그리고 이거는 복수 취급해서 우리 복수 동사 써준다고까지. 그래서 여기 봐봐. face 봐봐. 복수 동사 맞죠? 이해 가시죠? 자, 그녀는 이해하게 됐어요. 어려움을. 어떤 어려움? 노인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In our modern society. 어디에서? 우리의 현대의 환경에서. 현대의 사회에서. And 따라서 그녀는요. 그녀는 set. 뭐 했어? set to work. 이거 하면 착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녀는 착수했습니다. 자, 그녀는 set to work. 착수했습니다. 끊을게요. 자, 빨간색 펜 드세요. Designing. 자, 어떤 일이냐면은, 자, 일에 착수를 했대요. 자, 그녀는 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자, 일이 Designing. 디자인하는 일. Products and services. 상품들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표현 가져가야 될 거는 저거나 여기에 set to work ing. set to work ing.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ing 하는 일에 착수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ing 쓴 것까지 같이 잡아놓으세요. 그녀는 일에 착수를 했어요. 어떤 일이요? 디자인하는 일에. 됐지? 꾸며준 이거 화살표 지워버릴까? 요렇게 외워두세요. 디자인하는 일에 착수를 했어요. 어떤 거를? 프로덕트, 뭐 제품들과 서비스를. 어떤 제품들과 어떤 서비스인지 볼게요. 우와, 대시 있네. 대시 뭘 꾸며주겠어. 앞에 있는 제품들과 서비스 꾸며주는 거 보니까 된 밑줄 긋고 이거 관계대명사인가 보다. 근데 무슨 격이지? 뒤에 주어 없네. 주격 관계대명사다. That would simplify. 자, 뭐 해줄? 단순화해줄. 자, 파란색. 단순화하다. 간단하게 하다. 단순화해줄. 삶을 단순화해줄. For 모두를 위한 삶. Our senior citizens. 우리의 노인 인구. 그러니까 우리의 노인들의 삶을 단순화해줄 상품들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일에, 설계하는 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해석되죠? 대단한 여자죠. 스물 몇 살 때? 26살 때 그렇게 입고 다녔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순서 배열 갑니다, 여러분. C 가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주요 문장이기 때문에 꼭 서술형 대비. 자, 형광펜. 형광펜. 자, I admire more. 나는 파란색. Admire 무슨 뜻이야? 존경한다. 무엇을? 끊어. In that이라는 표현 나왔어. 우리 이거 뭔지 아나? 자, 하나 정리할게요. 어디로 끌고 가서 정리할게. 요렇게 끌고 올게, 하나. 자, 우리 전치사 뒤에 접속사 대시나 관계대명사 대시나 둘 다 불가능해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예외. 예외가 뭐가 있냐면 인댓이라는 놈이랑 익셉댓이라는 놈이에요. 여기서의 댓은요, 둘 다 접속사 댓이고요. 자, 원래는 전치사 뒤에 접속사 댓, 관계대명사 댓, 댓이라는 게 아예 올 수가 없는데, 응? 얘네 둘은 올 수가 없는데, 자, 이거 두 개만 예외라고. 자, 뜻도 외워놔야죠. 자, 인댓은 해석이 어떻게 될까? 뭐뭐라는 점에서. 익셉댓은요? 뭐뭐라는 점을 제외하고. 꼭 익혀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거 오늘만 써먹고 안 써먹을 거 아니니까 꼭 개념 잡으시고요. 서술형 대비까지 할게요. 자, 필기. 만약에 필기 지금 다 못했다. 일시정지. 자, 볼게요. I admire. 나는 존경한다. 무엇을? 자, 인댓이 접속사라 그랬지.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오겠니? 주어 동사가 나오겠지. 뭐뭐라는 점에서 she, 그녀가 dedicated, 바치다, 헌신하다. 자, dedicate 파란색으로 밑줄 긁을게요. 자, dedicate 나오면은 똑같은 동의어 하나 있죠. 뭐 있죠? devote, 헌신하다. 자, 무슨 점에서 존경하냐면 그녀가 그녀 스스로를 바쳤대요. 자, herself 나왔으니까 자, 그녀가 그녀 스스로를 바친 거니까 herself에다가 우리 빨간색으로 밑줄 하나 중간에 끊겼네. 샌드위치를 하나 먹었어요. 자, 볼게요. I admire more. 나는 무엇을 존경합니다. 인데 뭐뭐라는 점에서 접속사 있으니까 주어 동사 있죠. 자, 여기 동사를 보니까 뒤에 하나 더 있어. 어딨냐? 엔드가 여기 있네. 그러면은 sacrificed. 자, dedicate에다가 동사 1, sacrificed에다가 동사 2. 자, 어떤 점에서 그녀가 그녀 스스로를 헌신했대, 바쳤대. to 어디 어디에게. 자, 여기 to는요, 여러분, 전치사 to예요.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되면 전치사 to예요. 자, 뭐에게 그녀 스스로를 바쳤대요? to a particular problem. 특정한 문제에다가. 자, particular 밑줄 긋고. 자, 우리 이 표현 알잖아. devote A to B. dedicate A to B. 자, A를 B에다가 바치다. 그녀 스스로를 특정 문제에다가 바쳤습니다. 이거 장문 가능하세요? 영작 나오면은. 자, 나는 존경한다 무엇을. 자, 접속사 나왔죠. 뭐뭐라는 점에서, 그녀가 바쳤다는 점에서, 그녀 스스로를 누구에게? 특정 문제에게. 그리고 and 뭐뭐라는 점에서, 그녀가 really sacrificed, 희생했다는 점에서. 이 노드 앞에서 한번 끊을게. In order to find a solution,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해 가죠, 문장? 자, would I do the same? 내가 똑같은 일을 할까? 나라면 똑같은 일을 할까? To help, 돕기 위해서, others in need. 자, 빨간색 펜 들고 to help 밑줄 긋고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도 똑같은 일을 할까? 나라면. 자, in need, 도움이 필요한이란 뜻이죠. 외우세요, 모르면. 많이 쓰이는 표현이잖아.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도 똑같은 일을 할까? 자, I certainly, 나는 분명히 don't want to get. 나는 가고 싶지 않아. 난 원하지 않아. 뭐 하는 것을? To get to the end of my life. 내 인생의 끝자락으로 가고 싶지 도달, 계시 가다 도달하다, 도달하고 싶지 않아. And say, 그리고 말하고 쉽지 않아. 어, say가 지금 어디에 병렬된 건지 한번 살펴볼게. and 우선 세모치고. 자, say 어디 병렬이야?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디 병렬이야? I don't want, 하고 싶지 않아. to get에다가 병렬 1, say에다가 병렬 2. I don't want to get, I don't want to say. 나는 도달하고 싶지 않아, 인생의 끝자락에. 그리고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 야, 이거 우리 핵심 문법이다, 밑줄. I wish I had done more to help people. 오늘의 핵심 문장, 그리고 주제문이기도 해요. 중요하죠. 빈칸도 한번 뚫어볼게요. 이렇게. 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대.
다운표 있고 I wish. 아 좋을 텐데 이건 현재죠. 좋을 텐데 끊어. I had done 빨간색으로 밑줄 긁게. 자 I wish 가정법인데요. I wish 가정법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과거형 나오면 I wish 가정법 과거. 근데 I wish 나오고 주어 나오고 had PP 나오면 뭐야?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이때 시제가 이때가 이때보다 먼저 시제다. 여기가 먼저라는 거지. 여기다가 막 did 이거 쓰면 틀려요 여러분. 자 나는 희망한다. 그러니까 아, 좋을 텐데 내가 과거에 done more 더 많은 거를 했더라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고 싶지 않대. To help people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뭔가를 더 했었더라면 그냥 한다면 좋을 텐데 아니야 했었더라면 좋을 텐데.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다음 문장도 주요 문장이기 때문에 형광펜 드시고요. 밑줄 긁게요. 자 more decision, a dedication 무어의 헌신은 has given 사형식 동사다. 수여 동사 주었습니다.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About 뭐에 대한 아이디어? How I might be of service. 자 of service는 무슨 뜻이냐면은 of 더하기 추상명사 나왔죠. 그러면은 이건 뭐다? 형용사다. 서비스 하는 이니까 쓸모 있는 이란 뜻이 돼요. 자, 내가 어떻게 쓸모 있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줬다.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됐죠? 무어의 헌신 얘기를 보고 듣고 이게 나에게 아이디어를 줬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쓸모 있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자, my resolution, 나의 결심이죠. See the world, 세상을 보아라. Through others' eyes, 자, 빈칸 뚫을게요. 뭐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의 시야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무엇을 통해서 배운 점은 다른 사람의 시야로 세상을 보아라. 오케이, 자, 넘어가세요. 본문 3입니다. 자, 3까지 하고 한번 또 끊을게요. 자, 3에는 이제 또 누가 한 말이냐면은 고다드라는 한 탐험가가 한 얘기예요. 자, 본문 3의 내용은 이번에는 무어라는 사람 얘기는 끝났고 고다드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했을까? 자, to dare is to do. 자, 주어가 to dare. is가 동사, 그 다음에 to do가 목적어. 여기는 그 다음에 to fear이 주어 is to fail 여기 보아. 자 to dare, dare이 무슨 뜻이냐면은 감히 뭐뭐하다 그러니까 용기 내어 뭐뭐하다. 자 감히 뭐뭐하는 것은 감히 용기를 내는 것은 하는 것이다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감한 건 용기 내는 것은 도전하는 것이다. to fear, 겁내는 것은 is to fail, 실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약간 야 용기 내서 해 그냥 해 겁내지 말고 해 이런 내용이야. 보겠습니다. 자 I came across 이건 무슨 뜻이야? 우연히 마주치다 라는 뜻이죠. 자 나는 우연히 마주쳤어 이 말을 이 단어들을 from 어디서부터? from a famed explorer. 자 famed 밑줄 긋고 이거 무슨 뜻이야? famous 자, 유명한 탐험가 존 고다드로부터 이 말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언제? A few weeks ago. 자, a few에다가 빨간색으로 밑줄 또 긋고 자, 여기다가 a little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왜? a few 뒤에 뭐 나오니? 셀 수 있는 명사 나오고요. a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나오는데 뒤에 weeks, s부터 있죠. 셀 수 있죠. 그래서 a little은 안 됩니다. 자, 몇 주 전에 유명한 익스플로러 이 사람으로부터 이 말들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when he was just 15 years old 끊을게요. 자, 그가 단지 15살이었을 때 고다드는 realized 깨달았어요. The importance, 중요성 of setting concrete life goals. 자, 빈칸 뚫을게요. 자, 뭐의 중요성? 정하는 것의 중요성. concrete는 이제 밑줄 파란색으로 구체적인 자, 구체적인 완벽하게 동의어 있죠. 뭐 있어요? specific. 뒤에도 나와. 자, 구체적인 인생 목표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고다드는 깨달았습니다.
자, 고다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는 뭐야? 구체적인 인생 목표 세우기. 아까 그 뭐야? 무어로부터 배운 건 뭐였어? 아까 내용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 이 사람으로부터 배울 건 뭐야? 구체적인 인생 목표 세우기의 중요성을 깨달았대. 고다드는. So, 그래서 히는 누구야? 고다드겠죠. 그래서 고다드는요, wrote down, 적었습니다. 127, 127개의, 자, 밑줄, specific, 구체적인, 알죠? 밑줄.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습니다. And, 자, and 세모. 자, 여기 쉼표 보이죠? 묶을게요. 묶고요. 빨간색 펜 들어서 during에다 밑줄 긁게요. 자, during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오죠. 여기다가 접속사 while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삶 동안에 고다드는요. 어, 이거 잠깐만. 병렬 구조. wrote에다가 동사 1. accomplish에다가 동사 2. 고다드는 그의 삶 동안에 accomplished, 성취했습니다. 109, 109개 of them. 그것들 중에. 자, 그것들이 뭔데? 127개의 구체적인 목표죠. 127개를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웠어. 그리고 109개나 실천을 했대요. 와우. 내 목표도 있어요. 선생님도 목표가 있는데요. 그거는 건물 사기예요. 건물 사기. 자, when asked, 그 목표 하나를 이루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 자, 그 다음 문장은 우리 여기다가 밑줄 긋고 서술형 대비 주요 문장. 서술형 혹은 어법. 오씨,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또 흥진고에서 좋아하는 거 하나 있는데. 긴 문장 서술형으로 내기. 조심하세요. 자, when asked about his motivation for writing this life list. 끊어. 자, when이 얘들아 접속사예요. 접속사고요. 어? 접주동 나와야 되는데 뭐지? asked 이거 뭐지 도대체? 자, 옆으로 잠깐 넘어와 볼게. 자, 문장 구조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겼잖아. 하나는 접속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고 쉼표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거나 아니면은 요거를 어떻게 바꿔주지 우리?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해가지고 동사를 어떤 형태로 바꿔? ing나 아이고 PP 형태로 바꾼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문장 구조가 나눠지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여기 접속사가 하나 있고 PP가 있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은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접속사를 삭제하지 않은 분사구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긴 문장이었을 거야. When 고다드 was asked about his. 잘 봐봐. 자, 이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고다드야. 자, 고다드가 그의 동기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겠죠. 고다드가 그의 동기에 대해서 물어봐짐 당한 거예요. 그래서 when 고다드 수동태로 was asked.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쓴 거야? PP 쓴 거야, PP. 과거분사. 잘 봐. 여기 내가 지워볼게. 접속사 삭제. 주어 삭제.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되니? being 되죠. being asked 되는데 우리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뭐야? being은 생략이 될 수 있다. 그럼 asked about his motivation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접속사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asked 된 줄 알겠죠? 여기 PP인 거 잘 잡으세요. 분사구문. 필기. 못했으면 시정지. 자, when asked about his motivation. 어, 그의 동기에 대해서 물어봐 줬을 때, 자, 파란색 틀고, motivation, 밑줄. 자, 뭐에 대해서, 무슨 동기? For writing this life list. 자, 이 인생 리스트를 쓰는 것의 동기에 대해서 고다드가 물어봐 줬을 때, 고다드는 주어, 말했다, 동사, that, 목적어. 자, 목적어로 쓰인 that은 이거 무슨 that이야? 명사절, 접속사, that이다. 아이고, 뒤로 가기. 명사절 접속사 대시다. 그는 말했어. 뭐라고 말했어요? All the adults. 자, 대절 안에 주어 어딨니? All the adults. 동사 어딨니? Seemed. 그러면 이건 뭐야?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는 요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모든 어른들, 그가 아는 어른들이 seemed, 보였대.
To complain. 자, complain 밑줄. 자, 불평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고다드한테 야, 그거 너 인생 목표 세우게 된 동기가 뭐야? 라고 말했더니 고다드가 말했대. 모든 내가 아는 모든 어른들은 다 불평하는 것처럼 보였어. 자, complain의 목적어로 지금 무엇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complain의 목적어로 또 명사절 접속사 대시 나왔어요. 자, 불평하는 것처럼 보였어. 뭐라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였어? They. 걔네들이, 걔네가 누구야? 어른들이죠. 그가 아는 어른들이 hadn't accomplished things. hadn't accomplished. 과거 완료인 거 우리 지금 잡아놓으세요. hadn't accomplished. 우리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이전일 때 쓰는 거잖아. 그치? 자, 봐봐. 자, 고다드가 아는 어른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자, 보인 것보다 그들이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했던 것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어떻게 된 거야? 과거보다 더 과거인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거야. 이거 과거 완료 시제 쓴 거 잡아 놓으세요. 빨간색으로. 자, 그들이 성취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 불평하는 것처럼 보였대. 자, when they were younger. 그들이 더 어릴 때 성취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불평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 they. 그들은 had left. 여기도 과거 완료인 거 잡으세요. 그들은, 그들이 누구야? 어른이죠. 어른들은요, had left. 사역동사. life는 목적어. 그 다음에 sleep by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뭐 나왔어요? 동사 원형 나왔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자, 그 어른들은요, 삶이 sleep by가 무슨 뜻이냐면 지나가다야. 지나가도록 그냥 내비뒀대, 그들을. 댐은 또 누구야? 어른들. He said, 여기서 he는 누구야? 고다드. 자, I was sure, 나는, 이거 누구야? 고다드가 지금 따옴표 놓고 말한 거야. 아, 나는 확신했어. That. 뭐뭐를? 뭐뭐라고? If, 만약 내가 planned for my future, I could have a life of excitement. 자, 우리 밑줄 그을 건데 어디 그을 거냐면은 가정법 과거. planned. 그리고 could have. 자, 이게 뭐냐면은 자, 가정법 과거. 현재사실 반대. 자, 가정법 과거. If, 주어, 동사, 과거형. 쉼표, 주어,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 내가 만약에 내 미래를 계획했었더라면, 계획한다면, I could have. 나는 가질 텐데. 자, 내가 만약 내 계획을, 그러니까, 아휴, 해석 다시. 자, 밖에 악기들이 너무 뛰어다니고 있어가지고 지금. 자, 고다드가 말했어. 자, 고다드가. 나는 확신했대. 뭐를 확신했어? 만약 내가 계획한다면, 내 미래를. 나는, 가질 수 있을 텐데 삶을 무슨 삶? Excitement, fun, and knowledge. 흥분, 재미, 그리고 지식의 삶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라고 확신을 했대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인생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고다드 씨는. 자, so, 그래서 What are my life goals? 내 인생 목표가 무엇일까? Are some of my goals more of a priority than others? 라고 했는데 자, 이 문장 조심해야 됩니다. 자, 주어동사 잘 찾아볼게요. 이게 are이 우선 동사야. 주어가 어딨어? Some of my goals. 요렇게 되는 건데요. 잘 보세요. 자,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원래 문장으로 평서문 한번 가볼게. 평서문은요. Some of... 이거... 다 녹음되겠는데? 저 우리 애기들 떠들고 있는 거? 듣기 좋지? 듣기 좋다고 해. 잘 봐봐. 자, Some of my goals are 이렇게 평서문으로 쓸 땐 이렇게 된 문장인데 우리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있어. 자, some은 부분 표현이죠. 자, 부분 표현 나오고요. of 나오고요. 명사 나오잖아요. 그쵸? 부분 표현 of 명사 나오면요. 동사 수일치를 어디다가 시킨다? 요 명사에다가 시킨다. 그럼 봐봐. Some of my goals. 여기다가 동사 수일치를 시켜준다. 그래서 are이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are이 이렇게 의문문이라서 앞으로 가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is 써놨을 때 헷갈리기가 쉽다는 거. 꼭꼭꼭꼭 기억하고 잡고 꼼꼼하게 따지고 별표 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are some of my goals more of a priority? 내 몇몇의 목표들이 more of 더 a priority 우선사항일까? 더 우선사항일까? 더 우선사항일까? than others 다른 목표들보다. 자, 목표들이죠. others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놓고. 야, 내 삶의 목표가 뭐지? 내 몇몇 목표들이 다른 목표보다 조금 더 우선사항일까? 자, 여기 some 나왔으니까 others 나온 것까지 잡아두세요. 그 다음에 주요 문장이니까 밑줄 긁게요. There's no question that I have a bunch of things I want to accomplish in life, but where do I even start? 자, 밑줄. 주요 문장. 자, there's no question. 의심의 여지는 없어. 질문은 없어. 자, 여기 볼게. 요 대신 도대체 무슨 대신이냐면은 앞에 추상명사, 눈에 안 보이는 명사 나왔고 된 나왔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거든요. 요 대신요. 동격의 접속사 되십니다. 딴 걸로 바꿀 수 없죠. 이거는 위치나 워스로 바꿀 수 없죠. 앞에 추상명사 나오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 동격 접속사 되십니다. 자, 질문이 없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질문이 없대. 뭐라는 질문이 없대? I have, 내가 가졌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A bunch of는 많은이란 뜻이에요. 내가 많은 엄청 시끄럽다.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다는 것에는 질문이 없어. 의구심이 없어.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 뭐가 생략돼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어떤 것들이요? I want to accomplish. 성취하고 싶은 것들. In life. 삶에서. 끊어. 자, 내가 삶에서 성취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는 질문이 없어. But, 그러나, where do I even start?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할까? 막연하죠. 자, like, 고다드, like, 밑줄, 이거 전치사죠. 고다드처럼 끊어. I need to be, 나는 되어야 해. 자, specific에다가 파란색으로 밑줄 그릴게. 구체적인. 나는 구체적으로 되어야 해. 뭐에 대해서? About goals, 목표에 대해서. And, 그리고 I should write them down. 나는 그것들을 적어야 돼. Write down. 적다. 자, 그것들이 뭔데요? 목표. 알겠죠? 자, 우리 여기서 write them down 밑줄 그어주세요. 요거는 어순 조심해야 돼. 뭔데? 이거 동사. 대명사. 부사. 순서예요. 자, 요거는 write down. them은 안 되죠. 오케이. 대명사는 동사와 부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고다드의 인생 리스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visit the north and south poles. 북극, 남극 방문하기. travel the Nile, Amazon and Congo. 나일강, 아마존강, 콩고강 여행하기. study Native American medicines. 그 토종의 원주의 African medicines. 토종의 아프리카 의학을 약들을 공부하기. 그리고 learn French and Spanish. 프랑스어, 스페인어 공부하기. write a book. 책 쓰기. build a telescope. 망원경 만들기. read the encyclopedia. 백과 전서 읽기. 이런 목표들을 고다드는 세웠었대. 나도 이제 고다드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써야겠다라는 내용이었 거죠. 거시. 네. 그러면은 본문 2에서는 무슨 내용이었어? 무엇을 통해서 배운 점이 있었죠. 본문 2에서는 무슨 내용이었어? 무엇을 통해서 뭘 배웠지? 노인의 관점,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자, 본문 3에서는 뭘 배웠어요? 후회 없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기를 고다드를 통해서 배웠죠. 오케이? 우선 여기까지.